자,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반갑습니다. 배 농락입니다. 자, 오늘 제가 요 동방에 나와가지고 낚시를 한번 해볼 건데요. 동방 파지 들어가는 일광호 탑니다. 배는 이거 한 개 전용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는 여기가 뜬방입니다. 뜬방. 울산 동방 파지. 뜬방입니다. 뜬방. 노란 등대랑 빨간 등대가 있습니다. 여기가 또 끝방, 여기가 끝방입니다. 끝방. 뒤편이 꽃방이고, 바로 돌아서 이쪽이 뜬방입니다. 뜬방. 내리는 게 따로 없고, 여기 슬로프, 슬로프도 아닌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밀고 있고, 이렇게 내립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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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꾼들이 이렇게. 배가 밀어주고, 이렇게. 이렇게 내립니다.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보시면은. 사람도 낚시하는 분들도 엄청 많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제가 하는 것도. 빨간 방파제도 그렇고 사람들이 많이 하고 계십니다. 히트 히트 대삼치 대삼치 빠스 아 100g 이제 다시 타면서 쭉쭉 깔았네 쭉쭉 100g 대삼치 아 빠스 대삼치 이 보세요 쇼크레 보세요 다 날라갔다 아 대삼치 아 자, 지금 옆에 분 환수했습니다. 옆에 분. 옆에 분 히트. 자, 영상 좀 찍어도 될까요? 유튜브 하고 있는데, 영상 좀 옆에 좀 찍어도 될까요? 히트 하신 거. 동삼치 나왔습니다. 동삼치. 동삼치 환수했습니다. 동삼치. 여기서 큰 건 어떻게 들어요? 다프질 하세요? 모르겠어. 아직. 어제 안 그래도 큰 거 왔다가 저도 왔거든요. 아예 끌어올리시고 라인 잡아 땡기시면 나을 것 같은데 중산치 한쪽 올라왔습니다 중산치 오 중산치 한쪽 왔습니다 한 50 가까이 된 중산치 한쪽 왔습니다 오 선마 축하드립니다 완전 삼켜버렸네요 메탈을 와 활성도 괜찮네 나로말 나로말 일로 앞으로 스포데이 수마 축하드립니다 자 대삼치 하 와야 아깝네요
천천히 낳고 왔는데 걸었는데 빠지다니 이럴 수가 걸었는데 빠지다니 이럴 수가 걸기가 힘든데 걸었는데 빠뜨리다니 이럴 수 히트. 오, 사이즈 커요? 빅? 아, 제30. 오, 옆에 제30 한 마리 팔았습니다, 지금. 옆에 지금 한수했어. 방어예요, 방어. 방어. 자, 대방어 같습니다, 대방어. 군방어인지 대방어인지 모르겠습니다. 30 쉽게 오려. 아, 예, 그렇죠. 방어 맞네. 방어. 방금만 떴는데. 방어. 저 어떻게 올려요, 위로? 모르겠어요. 방어, 중방어. 떨치는 사람 없나? 떨치 좀 빌려달라요, 이렇게. 아, 길이 안 돼요. 와이. 뭐야, 안 된대. 아까 이거 질질 끌어가 올리던데. 이쪽으로 돌아야 되는데, 이렇게. 아, 저 옆으로요? 와, 이게 들고 돌긴 힘든데. 이게 아, 밑에가 습격이 안 되고, 이게 안으로 파져 있거든요. 아, 여기 밑에가요? 안으로 파고들면 저기에 걸리는데. 완전 힘 다 빼뿌어야 되네, 그러면. 저도 아까 한 마리 그랬는데, 아, 놓쳐가지고. 아, 잘하면 올릴 수 있겠다. 아, 그게 안 크네, 중방어네. 줄 잡고 올려, 줄. 라인 잡고. 라인 좀 풀어가지고, 뒤로 좀 나와가지고. 땡겨야 돼. 안 그러면 저 줄 밑에가 끊어져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뒤로 빠지고 줄 잡아야 돼. 그 앞에 줄을 빨리 잡아야 되는데. 아, 중방어. 계속 뒤로 빠져. 뒤로 계속 빠져. 됐어. 아, 와, 올라온다, 이거. 푸킨 뒤로 됐네. 오, 중방어. 중방어 함수. 하늘이 중방어. 와, 왔다. 그래도 괜찮다, 이 정도는. 방어 맞네. 중방어, 예, 턱 앞에 이 방어 맞네. 중방어. 중방어. 방어. 네. 와, 후킹 제대로 됐네, 여기에. 후킹, 와, 제대로 됐네. 절대 안 빠지는 거야, 이거는. 오우. 아, 왜 됐어? 굿. 저도 빨리 해보겠습니다. 아, 빠져가지고 저도. 질 수 없죠. 빨리 해가지고. 이긴 해야죠. 질 수 없죠. 아, 130 아까. 130 됐죠. 제3치 할 것 같습니다. 제3치
130. 거의 5회도 너 이거. 와! 아, 달리. 130. 130. 잠깐. 롤롤롤. 땡큐, 땡큐. 오 마이 갓. 오. 아! 다 올려서 빠졌 뿐. 아이고. 기념 촬영도 하고요. 이렇게. 저도 빨리 해보겠습니다. 아까 놓쳐가지고 저도. 질 수 없죠. 빨리 해가지고 이겨내야죠. 질 수 없죠. 질 수 없죠. 아, 대삼치, 아까. 대삼치인데, 이거. 아. 어? 히트!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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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 아, 히트, 히트. 제대로 왔다. 제대로 왔다. 제대로 왔다. 제대로 가. 제대로 가. 제대로 가. 제대로 히트 가. 대삼치. 대삼치 안 좋았습니다. 대삼치. 대삼치 안 좋았어. 대삼치. 뭐야, 왜 드노, 이거. 와! 아, 달리. 대삼치 히트. 대삼치. 잠깐. 롤롤롤. 땡큐. 오 마이 갓.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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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 아, 다 올려서 받았군. 어, 히트했습니다. 이거 캡프 여기 매단 된다고요? 150 거예요 이거. 어, 또 내안에서 나오네. 역시 저쪽에 나오니까 이거 나오겠지 뭐. 와, 또 지금. 아, 아따. 삼치예요? 삼치 아니에요? 안 오른다. 삼치 같은데? 방금, 아니, 삼치 아니에요. 방어인가? 방어, 삼치 아니에요. 아, 방어예요? 방어. 방어다, 방어. 보자. 너무 좋지, 버텼네. 졸로 쨘다, 졸로 쨘다. 삼치, 대삼치. 야, 삼치. 대삼치. 20 되겠어요. 우수령 대중자, 아, 이렇게. 어. 제가 해드릴게요. 대중자 봐요. 들고 마실까요, 이렇게? 네. 네. 대중자. 저 들고 마실게요. 아, 또 가프가 있어야 돼, 진짜. 난다, 잘해. 가프가 있어야 돼. 아, 또 30. 제 30 올라왔습니다. 메다급이다, 메다급. 무조건 메다급. 짱어에 30이면 난리 났다요. 난리 났다요. 아까 이만했죠, 저도. 저도 이만했죠. 네, 들어줄게요.
아, 또 좋다. 빵이 너무 작다, 이거. 빵이 작아. 네, 빵이 너무 작다. 사이즈만 크네. 빵이 너무 잘다. 야, 아버지 들어봐요. 저 잘 먹는데, 밑에. 루어. 히트 루어. 짧으면 안 돼? 베스트. 히트 루어, 베스트. 아, 무서워. 아유, 잡아주세요. 정리를 해야 되고. 가요, 가요. 갑시다. 잘못하면 다칩니다, 손. 30억 쓰이면. 배에서는 바로 망치, 머리 찍어 부는데. 바로 찍어 부는데. 폴링으로. 맞지요? 오늘 폴링이다 봤는데, 폴링. 언니 폴링. 자, 뜯어보지요, 그냥. 대방어 오늘 동방에서 지금 나왔습니다. 동방어. 대방어. 대방어 한 9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90. 아, 다 부럽네요. 제발요. 어. 몇 킬로 나오는 거. 야, 말이 죽여 봐라. 와, 이것도 좋네. 야, 이거 뭐 살다 봐. 봐봐, 이거. 이것도 비싼 고기인데. 아, 이거 좋은 고기인데. 네, 좋은 고기. 열심히 찍는 거 뭐예요? 네, 고기 좋습니다. 어? 고기 좋습니다, 그거. 국발이. 아, 국발이 이거 비싼 고기입니다. 집에 가고. 요새 지금 양식 따는데. 네. 뼈채 다 씹어서 씹어. 무게 한번 재보지. 몇 킬로 정도 나오는가, 대방어. 5킬로 안 나오겠나? 5킬로요. 5킬로 그냥 너무 보이는데. 5킬로 훨씬 넘죠. 자, 무게 한번 재보게. 무게 한번 재보고. 밑에. 요 거 봐, 요. 밑, 두 뒤에 이렇게. 반대로, 예. 확 들어보여. 무게 한번 보지요. 둘도 모한다. 와, 이거 손 떨리가. 어디 걸 데 없나? 금방 재지나? 여기 됐어. 그거 됐어. 됐어. 무게 한번 보여. 더, 완전 다 들어봐요. 몇 킬로? 11킬로 나오네. 11킬로. 11킬로. 11.반? 11.5. 11.5.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철수를 할 겁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두 마리 걸어가지고 숏바이트 한 두 번 정도 나고 네 번 정도의 바이트를 받았습니다. 한 3시간 정도, 3시간 좀 넘게, 3시간 반 정도 한 것 같습니다. 3시간 반 정도 하고 동방에서 대방어 엄청 큰 거, 한 메다급 되는 대방어 나왔고요. 중방어, 대삼치. 지금 12월 15일입니다, 오늘. 15일인데 대삼치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달리십시오. 자, 오늘 제가 뭐 라이트 팝핑 장비 사용해가지고 쇼 장비가 없어가지고 라이트 팝핑 장비 사용했습니다. 라이트 팝핑 장비 사용해가지고 뭐 약간 크롬의 반응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반짝거리는, 너무 많이 반짝거리는 그런 스푼들, 스푼들 위주로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현지 하시는 분들이 스푼, 떡스푼 같은 큰 거 50g, 60g 정도 사용해가지고 잡으시는 거 봤고요. 그리고 동방이나 이런 데 가면 무조건 갸프, 7m 정도 되는 갸프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끼를 또 착용 안 해가지고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조끼를 항상 꼭 착용하셔야 됩니다. 어딜 방파제를 가든 어딜 가든 조끼를 꼭 착용해가지고 낚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위험하기 때문에 위험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저도 방파제 빠져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사랑!